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 중개사 정포리 고선장입니다. 오늘도 어업을 못하고 다른 영상을 하나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선박을 매매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계약서를 쓰며 또 계약 내용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해수부에서 권장하는 표준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 잘 만드셔가지고 사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표준 계약서를 내려받아서 다소 조금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표준 계약서를 어떻게 다운받아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그 다음에 내용 적는 방법 이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선 거래 시스템에 들어와서 중개업자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게 되면 관련 규정 및 서식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관련 규정 및 서식 쪽에 들어오면 뭐 다른 거는 다 일단 좀 제외하고요. 표준 어선 PDF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HWP 파일 두 개가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은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요 주위가 좀 시끄럽지요. 여기가 상가 건물이라 주변에 자동차를 다니고 또 옆집에 일하는 소리 들리고 그렇습니다. 조금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번 펴보면은요, 자, 이렇게 세 장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중개인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매도인용이 있고, 그 다음에 매수인용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대로 프린트로 출력해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걸 전부 다 수기로 다 적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없겠죠. 요거를 여러 개 출력을 해놨다가 판매될 때마다 현장에서 이렇게 다 적으시면 좋은데, 컴퓨터를 좀 잘 다루신다든지 또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보관을 좀 2중으로 3중으로 잘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거를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예,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거로 직접 다 적으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컴퓨터용으로 하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수기로 적는 거야 뭐 그대로 적으시면 되겠죠. 자, 매수인, 뭐 우리 제일 많이 쓰는 홍길동, 홍길동 이렇게 빼고 인서트 키를 하면 이게 안 늘어나요. 그 다음에 매수인은 봉이 김선달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글자가 옆에 있는 글자도 좀 조금 희미하지요. 요거는 좀 굵게, 그 다음에 김선달도 굵게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물건은 여기에는 지금 현재로는 체크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팔 때 배관 팔 거냐, 어선 설비까지 포함할 거냐, 기관도 포함할 거냐, 통신장비, 어류장비, 어구까지 다 포함할 거냐, 이거는 현장에서 체크만 하면 되니까요. 그게 어렵지 않겠죠.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잠시 파일을 하나 빼서 알려드릴게요. 자, 지금 이 선적 정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보통 이 어선을 매매할 때 반드시 선박 중개사들이 입수해야 될 부분이 선적 정서입니다. 선적 정서 반드시 입수를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해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매를 하셔야 돼요. 아시다시피 복잡한 세상에 잘못해서 또 뭐 사기를 당하는 수가 있고, 본의 아니게 또 그 사기꾼에 휩쓸려서 내가 사기꾼이 되는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은 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다 이렇게 이제 지웠는데요. 이렇게 모자이크 처리를 했었는데 성함 넣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의 현재 주소가 나옵니다. 주소가 나오고 여기 보면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요. 그리고 어선번호, 그 다음에 어선의 종류, 선적항, 추진기간, 조선소, 진수연월일, 크기 이런 것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선적정서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어선을 거래할 수 있고 계약서를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배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에 대해서도 이제 알아봐야 될 것 같죠. 그러면 바로 어선번호를 가지고 이제 해보면 됩니다. 자, 어선번호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요,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조금 전에 보신 선적 정서를 가지고 어선번호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은요,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선적항까지 다 나와요. 조금 전에 보셨던 선적 정서에 있는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보시면 요거는 조금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긴 하는데, 여기 이제 업의 종류, 허가사항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연한 자망업, 연한 통발업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 세 개만 확인을 하면은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두 그 사진은 해수부 홈페이지 어선 거래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바로
이제 우리 선박 중개사 같은 사람들은 어선 번호를 가지고 확인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 이 사진은요, 선적 정서 사진, 이 사진은 반드시 어선을 팔겠다는 분한테 이제 입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물건을 의뢰를 하신 분들, 하시는 분들은 선적 정서를 반드시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소가 나와 있고, 개인정보가 나오지만 우리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이렇게 보호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자, 이걸 가지고 계속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수정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만들 때 이거를 왜 이렇게 글을 갖다가 조금 미어서 적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네요. 그냥 이게 이제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여기 이 배가 청파호 아닙니까? 청파호. 여기 보시면 글이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미어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한글을 잘 사용하시는 분은 넘어가시고요. 잘 못 사용하시는 분은 이쪽에 아래쪽에 있는 입력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입력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지금 이렇게 누워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바로 되고, 그 다음에 글자는 이렇게 한 번 더 눌리면 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여기서 이렇게 까만색을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자, 허가가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연안 통발, 연안 자망 이렇게 되어 있죠. 연안 자망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에 슬래시 하나 치고 연안 통발 이렇게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 역시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빼딱한 거 바로 하고 굵게 하고 색깔 까만 걸로. 그 다음에 톤수가 0.88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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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찰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왕 하는 김에 조금 알고 갑시다. 지금 조금 전에 보셨던,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엔진은 가솔린 선액이고요. 그 다음에 엔진, 그러니까 출력 킬로와트는 55.15 킬로와트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추진기간 출력은 75마력으로 되어 있고, 또 보시면 우리가 적는 거는 추진기간은 PS 단위로 적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번외입니다. 예, 제가 이제 시스템 에어컨 관련 사업을 하고 그 다음 설계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단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잘 알죠. 민감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미터법을 적기 때문에 PS 단위라고 하는데 그냥 마력을 적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건 그것 때문에 허가를 이전을 시켜주지 않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의향이면 알고 넘어갈게. 그럼 어떤 단위를 쓸 거냐, 그것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자, 55.15kW를 마력으로 계산을 하면은요, 이게 마력은, 이거 마력을 쓰지 말라고, 미터법이야 쓰지 말라니까 또 이거 참 그렇네요. 자, 1kW는 1.342 마력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55.15 곱하기 1.342 하면 이게 75마력이 아니고요, 73.97 뭐 775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94마력 정도, 1마력 정도가 차이가 있어요. 1마력 정도가. 예, 그렇고. 자, 그러면 또 마력을 피해 단위로 또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정상으로 적는다면 조금 전에 보셨던 대로 여기 보면 PS 단위로 적어야 되겠죠. 그러면 자, 지금 75마력이 되어 있는데, 자, 75마력은 PS 단위로 바꾸려고 하면 75 곱하기 또 1마력은 어떻게 PS를 하는가 하면 1.013입니다. 곱하기 1.013 하면 또 이거는 또 75.9 이렇게 나와요.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이리저리 막 다 틀려요.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아, 이렇게 하는 거로만 알고 계시고, 아, 이거는 이제 75마력, 75. 뭐 HP를 적으셔도 되고요. 예, HP를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75 해가지고 한글로 마력을 적어주셔도 됩니다. 이거 역시도 마찬가지로 바로 하고 색깔도 까만 걸로 해가지고 좀 크게 적어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총대금, 여기는 1금 얼마, 뭐, 1억 원이다. 1억 원 적으시고, 원정 적으시고, 그 다음에 계약금은 얼마를 주고, 그 다음에 배를 다 이렇게 뭐, 내가 사기는 사겠는데,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다 해보고, 그때 중도금 준고 내가 배를 가져갈 때 잔액을 주겠다. 이렇게도 다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도장을 찍으시면 됩니다. 중개인용이니까, 예. 찍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개인 수수료는 뭐 금액의 프로테지를 적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배를 내가 팔아주면 얼마를 주겠다고 지어버리고 약속을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일을 많이 시키고 뭐 비용을 지불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잘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서로 계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약을 잘 못해가 낭패를 보는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1조고요. 자, 그럼 제2조에 들어가서는 목적물 인도 등이 나옵니다. 자, 1. 매도인은 매매 대금 전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즉시 사용 가능한 상태로,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록, 등기 및 허가, 지위 개성 등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거부하고 등록 등기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래야 뭐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짜 지으시고 이전에 매매대금 전액이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제1항, 요거죠, 제1항 기재 의무를 매달 며칠까지 이행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배를 넘겨주는 것을 이행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에는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목적물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를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금 및 금액은 그려하지 않는다. 자, 해설드리겠습니다. 자, 이 배가 이를테면 건조당권이 잡혀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좀 임시로 빌려줬다든지, 또그 다음에 소유권 행사 때문에 제한이 있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아서 뭐 국세청에서 감류를 해놨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넘어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잔금 며칠까지 줄 때까지 다 이거를 해제할 수 있게끔 그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부분은 어선 중개사하고 이렇게 긴밀히 협조를 하면 또 길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배만 하나 달랑 가지고 있는데, 이 배를 갖다가 B라는 사람에게 팔겠다는데 내가 돈이 어디서 나올 겁니까? 돈이 나와야지만 그걸 다 소멸시키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요리할 때또 하는 방법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어선 중개사하고 인원을 하면 다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를테면 배가 지금 건조당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를 잡히고 돈을 내가 얼마를 빌렸다. 그런데 그것까지도 같이 내가 승계를 해서 가지고 올 때는 상관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그대로 내가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 되면 되고, 자, 위 목적물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기속과 세제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목적물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 의무 및 납부 책임은 지방세법 규정에 있다. 이거는 지방세이기 때문에요. 지방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우리가 일반 부동산하고 달라서 이건 면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다 만들고 할때 들어가는 수수료 외에는 뭐 별도의 뭐 우리가 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취득세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조로 넘어가서 계약의 해지.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래 있는데요. 자, 우리가 계약금을 해가지고 계약금을 만약 1억 원에서 이를테면 1,000만 원을 계약금을 그렸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1,000만 원을 이제 계약금으로 이제 내가 그렸다. 자, 날짜까지 여기 보시면 이 날짜까지 이게 지금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내가 배를 가져와서 내 사고 싶은 사람들의 그 생각대로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의 위반이거든요. 그러면 아, 나 계약 해제하겠다 하고 그 대신에 1천만 원 플러스 1천만 원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계약을 할때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제 팔 사람은 내가 이제 업을 하다가 배를 다 팔고 나면 다른 게 없어서 이제 다른 거다 구해놓고 또이 돈이 들어오면 다른 거할 거라고 내가 계약도 해놨는데, 이 사람이 뭐 돌령내 못 사겠다. 나 지금 뭐 다른 걸 하려고 못 사겠다면 이 1천만 원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개인 간의 합의니까, 아이고, 그래요. 아이고, 참 어렵네요. 이러면서 1천만 원도 돌려줄 수 있겠지만 계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다 사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이행할 때 계약금을 각각 못 돌려주거나 못 받거나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개 수수료는 사실상 우리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최저 금액으로 금액의 몇 프로 이렇게 정으로 정해져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박 중개는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과 개인적으로 협의를 해서 내가 이 배를 이렇게 사주면 금액에 뭐몇 프로를 주겠냐? 아니면 그냥 내가 1억짜리 하나 사줄 테니까 한 500만 원만 주라. 내가 서류구통 이런 거다 해가지고 내 앞으로 다 돌려서 100까지 뭐 심지어는 비용을 주면 내가 선장을 구해서 이제 좀 멀리 온다 이럴 때는 뭐 선장이 있어야 될거 아니면 길을 잘하는 선장이 선장을 구해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다 갖다 주마 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거기까지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상 설명인데요. 자, 이게 중개업자가 매도와 매수인에게 이 목적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 보호는 어떻게 한다. 아까번에 말씀드렸던 선적 증명을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성명, 전화번호, 주소까지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밖으로 흘러나가면 또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고발하면 선박 중개인은 크게 걸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비 굉장히 엄합니다. 벌금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확인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명 날인해야 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특약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판매하는 사람, 물건을 넘기겠다는 이제 선주지요. 선주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 조목조목 다 쓰셔도 돼요. 그래서 이 칸이 다 넘어갈 것 같으면 엔터를 치면 더 커지는데 그러면 이제 뭐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A4 용지를 내 가지고요. 별도로 다 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뭐그 내용은 별지 서식에 또 포함되어 있다 해가지고 접인 찍으셔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계약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판매하시는 분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을 해서 보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고, 그럼 사는 사람은 또 자기의 권리 이런 걸 주장하기 위한 글자를 넣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내가 잠시 시운전을 해봤는데 기계 엔진 소리가 조금 삐리리하고 안 좋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인수는 하되 가지고 와서 기술자한테다가 한번 보여보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확인이 되면 정당한 확인이 되면 기술자들 뭐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불러 확인이 되면 그 수리 비용은 전 선주로 한다.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내가 겉으로만 보고 한번 잠시 시동만 걸어보고 1억짜리 물건을 가져왔는데 업을 나가려고 보니까 엔진이 겔겔겔겔하고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난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걸 뭐 어떻게 보면 A4 용지 한 장이도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다 읽어보고 오케이? 그러면 날짜 적고 자기 서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중개인 하나, 그다음에 매도인 하나, 똑같습니다. 글자가 매수인 하나. 그래가지고 스캔 하셔갖고요. 스캔 딱 해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아까 분에 수기로 다 내용 적은 거 그거 스캔 하셔갖고 이제 자, 다 읽어보시고 문제 없지요? 예, 오케이. 그러면 거기다 서명하면 됩니다. 서명 날인 도장 찍고 이름 적고 해가지고 이제 하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각각 한 부씩 가지고 있고 우리가 어선 중개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제가 그 배울 때는 2년이라고 했는데 3년인지 2년인지 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거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끔 별도로 락을 걸어서 아니면 출력을 한 거면 캐비닛에다가 그거를 보관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정보가 다 들어있으니까요. 주소 뭐 이런 거다 들어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이렇지 않습니까? 매도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이름, 도장, 매도인, 중개업자 다 이름 돼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반드시 이런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고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선박을 중개를 해보고 하면 뭐 겉으로는 잘 아는 것 같은 우리 그 선주님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일이 다 이제 알려드리고 아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할 건데요.
선박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그러니까 개인 자가용이 아니고 영업용 택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업용 택시. 세금 이 관계는 별도지만 영업용 택시라고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이를테면 내가 지금 차를 가지고 남발을 붙여서 열심히 영업을 하다가 이 차가 지금 이제 거진 뭐 폐기 수준에 이렀다. 그러면 차만 하나 사가지고 옛날에도 남발을 붙여서 또 영업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기존에 이제 쓰고 있던 이런 차가 아 나는 조금 고급차를 해가지고 저 공항에서 손님들을 좀 실어 날라야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뭐 고급 외제차나 요즘 뭐 벤츠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벤츠도 있고 아 조금 뭐 괜찮은 한 3000cc 정도 고급차를 사서 고급 손님들을 실어 나르겠다. 맨날 뭐 길거리 다니니까 힘들어서. 그러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차가 아주 깨끗하고 괜찮다. 그러면 그 차의 남발을 제거를 하고 일반인한테 불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LPG 달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LPG 달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 등급을 가지신 장애우들한테 이걸 이제 판매를 해가지고 LPG를 썼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가능하니까요. 일반인에게도 불화가 되니까. 그런 식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연안자망 연안통발은 그거를 내가 업을 할 수 있는 허가사항이고 배는 별도인데 두 개를 붙이면 허가도 있어야 허가도 여기 기재를 해야 되고 톤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나중에 또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통발을 허가를 어떻게 사다가 어떻게 붙이고 단역에서 지금 이런 거 있습니다. 자 연안자망이 하나 있고 자 연안통발이 하나 있죠. 그러면 결국은 이게 어느 배에 하나 붙어있던 거 또 어느 배에 하나 붙어있는 건 두 개를 합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합해지고 나면 분리는 불가능합니다. 법규로 이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연안에서 법 활동을 하시는 주민들이 많아지다가 보니까 이게 분리됐다가 다시 붙였다가 하면 배수가 이렇게 파악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한번 붙인 거는 분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렇습니다. 배를 내가 진술을 할 때 이거는 통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다. 그런데 통발이 뭐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비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망을 잠시 하겠다. 주업이 어느 거냐를 보고 이게 배를 사시는 게 이익이겠죠. 나는 지금 생각이 기여를 해서 어느 지역에서 통발을 한번 쭉 해보고 싶다. 그런데 통발만 가지고는 1년 내에 업을 못하니까 자망이나 아니면 복합이 하나 붙어 있으면 이를테면 낚시를 하는 할 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하나 더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선 매매 포준 매매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며 또 계약을 할 때 어떻게 내용들 특약사항을 쭉 적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아, 지금 날씨가 참 오락가락하네요. 오늘은 날씨가 서울 같은 경우는 28도 정도 올라온답니다. 아마 이게 태풍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 일본에서 지금 태풍 민들레가 올라오면서 그 더운 열기를 좀 미리 올리나 봐요. 그래서 지금 남해 쪽에는 조금 전에 지금 저는 서울 쪽에 있습니다. 남신문 일 때문에 좀 올라왔고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비가 조금 내린답니다. 이거 아마 10월 한 1일까지는 오늘이 말일이니까 1일까지는 비가 조금씩 이렇게 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건강들 하시고 업하시는 분들 안전에 유의하시고 고기 많이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정포리 고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